역사적인 제69주년 김일성 남침에 의한 민족의 비극이 생긴 6월 25일 우리 정오에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의 장군님들과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저희들은 6월 21일 날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 대수장과 한전의 장군과 변호사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한 달도 안 돼서 카카를 당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방위권, 영토권 등등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이없게 카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 성명을 냈고 우리는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7일, 28일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고 그 이후에 온 사회를 월급 연이어 이스칸대로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남한에 대한 침략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우리 대수장과 한전은 다시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제2차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대수장의 이석복 장군님, 또 평신길 장군님, 송대성 장군님, 김진섭 장군님 등등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와 계시고 또 한전의 석동현 공동대표님, 이지연 변호사님, 양인숙 변호사님, 또 등등 많은 우리 정선미 변호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마이크를 우리 이석복 장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복 장군입니다. 오늘 9.19 군사 합의서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데 애써주신 김태훈 변호사와 박동현 변호사님 그리고 우인식 안변 사무총장님 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여러 운영위원과 전략위원들이 약 15명이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6.25 69주년인 오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전 6월 15일 소위 탐척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NLL을 중심으로 40초까지 해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으로 설정했던 9.19 남북군사 합의서가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9.19 군사 합의서는 우리 국군의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무수히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한다고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국민으로서 너무 우리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리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정치 기본권, 자위권,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이 침해되고 절차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을 슬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역사적 오점을 남겼는데
이번 9.19 군사 합의서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함으로써 그나마 국민에게 지은 죄를 또 역사적인 오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헌법 재판관 여러분들,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오점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헌법 재판관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복 장군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한변의 공동대표로 계시고 이번 재청구에 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석동현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이 잘못된 남북군사 합의를 폐기하기 위해서 약 2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해수장 고령님들과 우리 변호사님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념 없고 경솔한 헌법 재판관 헌법 소원을 국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제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문제가 많은 헌법 남북군사 합의에 대해서 대수장의 많은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과 우리 한변의 소속 자유우파를 수호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정말 개념없고 경솔한 헌법 재판관들께서 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둬차는 그런 뜻으로 각하를 했습니다. 이 정말 천인 공모할 이러한 오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를 정말 또 도움이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하노이 회담이 있었고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런 또 정말 천인 공노할 짓을 또 저질렀고요. 최근에는 이 남북군사 합의로 인해서 경계와 경찰의 어떤 그것이 공백이 된 틈을 타서 북한의 목선이 경계를 침범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시 저희는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서 이 남북군사 합의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북한 목선 침입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공산화와 좌파를 노리는 그 세력들의 그 어떤 음모를 정말 깨부실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도미노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인 이 뜻이 부디 밝혀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69년 전 6.25도 이래서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도 평화에 잠들어가지고 군인들이 휴가가고 외출가고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수장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조 장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진법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김진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광고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존 윅3라는 영화가 내일 개봉을 하는데 그 존 윅3 영화 개봉 광고문 안에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베티우스의 명언을 광고판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쟁 발발일인데 마침 저런 광고를 보니까 새삼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실에 들려서 인터넷을 켜봤더니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에 6월 25일자 사설에 이런 얘기가 실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라고 노동신문 사설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남침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도 쉽게 풀리지 않을 난항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영토 보존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영토 보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여 북한이 남침을 막기 위한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북한이 남침을 막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은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의 호구성과 6.25 전쟁 때 남침한 중국의 시진핑 북한 방문 등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유비 무한의 정신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 합의는 합의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밝혀졌으므로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한변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김진석 예비역 장운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와 같은 국가의 대통령의 66조, 69조에 의한 책무, 선서를 위반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소추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한변과 변호사연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변의 법치수호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지원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법치수호 변호사 연합의 법치수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틀 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고 맹사를 저들의 핵무력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반역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이 군사 합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남북군사합의를 헌법재판관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나라의 장래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무효화시켜 줘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다라고 각하를 했는데요. 이것은 총알이 가슴에 박히거나 포탄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만이 이 군사합의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그런 망발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남북군사합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를 각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참 창피스러운 그런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시켜 주실 것을 엄중하게 권고합니다.